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지금 네. 의상이 상당히 더워 보이신데 괜찮나요? 아, 저희가 지구 온도가 1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좀 춥네요. 이거. 이거 5월이면 항상 추울 때 아닌가요? 다들 파카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옷이 얇아요? 아,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는데 사실 오후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왜 이름이 좋은 아침인지. 아, 저희 우선 팀 자체가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가 지금 발표할 아이디어 자체가 아침에 관련된 아이디어입니다. 우선은 이 아이디어의 정확한 내용은 저희 발표 보시면서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네. 네, 그러면 일단 발표를 보면서 직접 보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좋은 아침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제는 왜 난제일까요? 지구온난화는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학자들과 정치가들 제시한 해결책,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고 따로 뭘 발명할 필요도 없으며 이를테면 같은 해결책을 네.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10년 뒤로 돌아가서 미래의 뉴스 한편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기회TV 10시 뉴스의 정용석입니다. 최근 기후과학자들은 북극의 빙하가 5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해수면이 낮아져 투발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등 이른바 지구온난화의 종말을 선언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2016년 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라고 하였는데요. 기후전문 박사 한상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인 교수입니다. 2016년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1.35도 상승했습니다. 지구난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생활시간의 증가입니다. 혹시 과거 도시의 위성사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찍은 도시 위성사진은 아름답기 짝이 없지만 그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자면 밤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아침에 사용하는 전력량의 80%에 달합니다. 따라서 밤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에 직결됩니다. 사람들의 야간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의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시점을 20세기 중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전후 세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공장의 굴뚝은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공장의 굴뚝 하루도...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마시게까지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노동자들 커피를 강제로 마시기까지 하면서 일을 시킨 시기였죠. 만약 단순히 산업화가 문제였다면 18세기 중반에 이미 온도가 크게 증가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학교 3명의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낸지 우석특파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특파원?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손꼽힙니다만 최근에는 커피와 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커피 소비를 줄이고 밤늦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여 밤늦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단순한 습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커피 매출 비중이 높은 업소들만 골라서 출입문 바로 앞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방금 술집 커피를 사러 갔다가 커피를 사지 않고 나온 한 시민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커피를 사지 않고 그냥 나오셨습니까? 네, 문 앞에 화장실이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평소 분위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데 들어가서 화장실이 보이니까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지 모르게 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시기 좀 그랬어. 실제로 출입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으니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후 커피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이후 카페는 커피보다는 밀크티나 케이크 등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카페인 섭취만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밤에 술을 팔지 못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방금 술집에 들어갔다 나온 한 시민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요? 아, 지금 낮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죠. 아, 지금 밤에 술을 안 팔게 하면서 부서 회식을 3시부터인가? 했거든요. 덕분에 집에 일찍 들어가고 좋네요. 실제로 밤에 술을 팔지 않게 되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낮 술을 선호하게 되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된 것 같은데요.
술을 팔지 않게 되다 사람들은 밤늦게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야간 대중교통 운행 일치로 화상 연료의 소모도 줄일 수 있었고요. 또한 음식점이 야간 영업을 하지 않아 전등도 에어컨도 냉장고도 밥솥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커피와 술, 너무 당연하고 좀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지구를 망치는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풍이 일으키는 사소한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기자님이랑 박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기자님과 박사님께 또 질문을 좀 해주실 네, 관객 여러분 계신가요? 네, 여기 네. 맞아.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커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앞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커피 대신 밀크티랑 케이크의 소비량을 늘리겠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카페가 더러워서 아예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러면 아예 카페에 그 주인님이 볼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고 아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예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밀크티나 케이크도 일단은 카페에 들어가야 소비가 되는데 돌아간다면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소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를 제대로 다시 들어 죄송합니다. 다 발표 내용 중에 좀 이게 빠르게 지나가면 보니까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커피를 파는 카페를 대상으로만 저희가 화장실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순전히 커피의 판매량만 줄이 그러니까 커피의 이미지만 타격을 입히겠다는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예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과 그리고 그저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와 이렇게 공간 두 곳을 완전히 나누는 약간 정책입니다. 저희는. 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마셨던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기 지금 네, 핸드폰 들고 계신 네. 밤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뭐 게임이나 그런 거 같은 것 때문에 밤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희가 솔직히 제 아이디어는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일찍 깨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팀명이 좋은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 해결 방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좀 제안한 다른 해결책은 뭐 술에다가 비타민 A 분해요소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야맹증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밤에 일찍 들어가서 자겠죠?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좀 집에 일찍 들어가게 하는 해결책은 저희 모든 아이디어에 포함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발표하지 않은 아이디어 중은 저희가 일요일 밤엔 항상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그 콘서트 방송을 6시로 앞당기고 저희가 빨리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잘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가 많이 제시했습니다. 원래는. 네. 네. 셧다운제가 정부의 큰 그림이었네요. 네. 다른 질문 우리 셔츠를 입으신 여성분께 주어진 난제를 해결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신 것 같은데 그럼 개개인의 인권이나 그 가게의 사장의 인권이나 지금 시장에 너무 자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여파에 대한 고려는 없으신가요? 본인이 내가 밤에 술을 마시고 싶고 본인이 가게의 사장으로서 내가 밤에 팔고 싶은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규제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네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 그리고 우선 커피하고 술에 대해서 완전히 너희 마시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밤에 물론 밤에는 판매를 안 하는 건 맞는데 너희가 그러니까 전 술 좋아하는데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전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대답하신다면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밤에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주점이나 그런 데서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약간 담배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인의 건강을 침해하기 때문에 담배 그만 좀 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담배는 각각의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커피와 술은 저희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것조차 규제를 못하게 하면은 저희는 좀 조금 추가 설명을
네. 아, 다음?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아, 한 번 네. 질문 더 해주시면, 질문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어떤 현저한 공익을 위해서는 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심사위원님들 네. 분들께 좀 질문을 넘겨보고 싶은데요. 아, 네. 네. 김상철 교수. 네. 아, 용. 네.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개콘 수준으로 재밌었습니다. 어떤 기발함이 또 어떤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이렇게 실용 가능성, 어떤 임플리멘트블한 그런 아이디어 바탕에서 기발하면 참 좋았겠는데 어떤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권고하는 수준이다. 밥이나 먹지 말자 그러면은 화장실도 어느 집 앞에다 우리가 설치하거나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낮술을 권장하면 진짜 우리나라 돈은 누가 버나요? 손은 누가 키우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굉장히 그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지금 정책을 제시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몇 시부터 술을 안 판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 찾아봤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네. 제가 자료를 쓰려고 찾아봤는데 네,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저는 지금 그게 가능하다면 저 인구도 두 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네? 밤에 다른 비비부위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게 있으면 조금만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선은 기초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물론 밤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팀명을 보시면 안 보이는데 좋은 아침이거든요. 저희는 약간 생활 사이클을 좀 줄이고 생활 사이클을 좀 앞당기자는 아이디어도 들어있으며 약간 사람들의 수면권 보장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예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그 노동시간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리고 수면권을 조금 더 좀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크게 그 노동량이나 이런 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면 그냥 건축법상 시행해버리면 되죠. 뭐 커피 매출이 네.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한 점포에는 7인분에 반드시 화장실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법령적으로 나가면 좀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고 계신 네. 네,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주제가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도 낮추는 거잖아요. 에너지 소비량을 만약에 여기서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준비할 네. 시간이 필요하죠. 네, 준비할 시간 조금만 주시고. 네. 네. 1분의 수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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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1도 이상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내리기 위한 방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기 문과팀이시면 죄송한데 약간 엔탈피 개념들 생각해보면 지구를 일동에 닫힌 게라고 하면은 태양에서 에너지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도는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써도 됐으면은 들어올라요. 그러면은 줄이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저희가 물론 지구 안으로 들어온 양이 있고 나간 양이 있습니다. 그런 그거에 들어오는 있고 나간 있고 나간 양이 있는데 나간 양의 대부분은 CO2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CO2와 그리고 다른 기체들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에너지 자체를 줄이자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생산한 에너지를 줄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한 에너지를 줄이면 그 생산할 때 사용되는 그 자원 양도 줄어들고 그를 통해서 CO2 발생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밖으로 나간 에너지도 줄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리응답까지 네. 마치고 네, 좋은 아침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